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링컨 브랜드의 중형 SUV 노틸러스의 신형이 3월 중순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테리어와 놀라운 정숙성, 합리적인 가격까지 인상적인데요. 어떤 자동차길래 주목받는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해 브랜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링컨은 포드 모터 컴퍼니의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캐딜락과 함께 미국 럭셔리 브랜드의 양대 산맥이죠. 지난 2012년 프리미엄 브랜드로 부활에 성공했고 기대 이상의 품질과 감각적인 광고로 미친 성장률까지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는 링컨 컨티넨탈 컨셉트의 디자인을 전 차종에 적용해 디자인에서도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다소 무겁고 중후하기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좀 더 젊고 세련된 프리미엄 브랜드의 느낌을 만들어냈죠. 현재는 중국을 제외하곤 세단 라인업보다 SUV 라인업에 집중하며 SUV 전문 브랜드로 한 번 더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노틸러스 22년형은 업그레이드된 상품성으로 링컨 라인업을 완성시켰다 평가받습니다. 링컨 라인업의 허리를 담당한 중요한 모델인데 전장 전폭 모두 산타페보다 약 4cm 긴 한 덩치하는 중형 SUV죠. 다소 난해했던 예전 이름 MKX를 버리고 새롭게 붙은 노틸러스는 탐험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하네요.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테리어는 잠시 후에 보고 우선 외관 디자인도 주목할 만합니다. 만나본 실물의 첫인상은 단정하다와 세련되다였는데요. 링컨의 상징인 시그니처 그릴이 눈에 띄었으며 억지로 크게 키우지 않고 단정해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후드 중앙에 튀어나온 캐릭터 라인은 마치 요트의 선수 같은 느낌을 주는데 링컨의 패밀리 룩 중 하나입니다. 웰컴 라이트가 적용된 단정한 헤드램프와 크롬을 덜어낸 신형 범퍼 모두 유행에 기대지 않는 타임리스 디자인에 가깝네요. 측면엔 펜더를 강조한 근육질 조형과 캐릭터 라인이 눈에 띄는데 생각보다 큰 실물의 덩치를 더욱 강조시켜줍니다. 앞 펜더 쪽에 붙은 명패 역시 링컨만의 디자인이죠. 이는 프레스티지 디스턴스를 길어 보이게 만들어 차체 비율도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바람개비형 휠은 입체감이 괜찮아 꽤 인상적이었으며 후면엔 최근 트렌드인 일체형 테일램프가 배치됐습니다. 전체가 붉은빛이던 구형과는 달리 블랙 베젤과 크롬 가니쉬 등을 삽입해 훨씬 입체적이네요. 대망의 실내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업그레이드가 이뤄졌습니다. 세로선을 강조하던 이전과 달리 이제 수평적이고 각진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이런 직관적인 스타일은 링컨의 패밀리 룩으로 소재부터 마감까지 인상적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13.2인치의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장착됐으며 이는 링컨 라인업 중 가장 큰 크기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역시 거거익선이겠죠? 기어 노브는 버튼식이 채택됐으며 피아노 건반에 영감받은 링컨 특유의 디자인이 직관적입니다. 실제로 보면 아주 입체적이며 센터 페시아에 붙어있어 잘못 누를 일도 드물텐데 몸에 익으면 신속한 조작도 가능하죠. 지붕에는 파노라믹 비스타 루프가 채택돼 개방감을 챙기네요. 링컨은 자신들의 SUV가 Power of Sanctuary, 즉 궁극의 편안함이라는 컨셉트 위에서 자동차를 이동수단만이 아닌 나만의 또 다른 안식처로 자리매김시킨다 말합니다. 안식처로서의 노틸러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틸러스의 주행 제어는 우선 4륜구동 방식으로 트윈터버 2.7L V6 엔진을 채택했습니다. 최고 출력 335마력, 최대 토크 54.7kg를 발휘하죠. 체감상 충분한 출력으로 느껴졌는데 이전부터 특장점으로 평가받는 정숙성과 부드러움은 여전했습니다. 고속에서도 풍절음은 잘 들리지 않았고 방지턱을 넘는 거동도 2차 충격을 잘 흘려내 아주 편안한 느낌입니다. 이 밖에 운전자 보조 기능인 코파일럿 360 플러스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탑 앤 고, 차선 유지, 충돌 회피 조향 보조가 탑재됐습니다. 이 밖에 키가 없어도 비밀번호로 차 문을 열 수 있는 키리스 엔트리 키패드가 채택됐죠. 차량은 리저브 200A, 202A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5,920만원, 6,760만원입니다. 럭셔리 SUV 브랜드로 진보한 링컨을 비로소 완성시킬 노틸러스 어떻게 보셨나요? 한층 더 진화한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우수한 상품성과 편의 기능까지 100년의 헤리티지를 담은 미국 프리미엄 SUV 노틸러스의 국내 행보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링컨 노틸러스 22년형을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셜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